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동생분을 봤는데 사주를 보자마자 누워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보 양반. 예. 이모도 알겠고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그 슬하에서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거는 없겠지만 어차피 사주팔자 박복한 거는 이모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가지고 예? 여기 지금 상문이들 예정입니다. 상문이들 예정이라고요. 이 이모 집에, 집안에요. 아, 우리 집안에. 네. 그리고 자꾸 누가 치고 들어오지? 이모는 또 들어오니까 또딴 사람 치고 들어오는데 이 집에 굉장히 귀신 속이다. 귀신 좋아하다. 이거 조상 좋아하거든요.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사내 말입니다. 예? 조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냐면은 네. 엄마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재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가 다른 형제예요. 7남매인데 자하고 내하고 서울에 여동생 하나 있고 서희마 한 배고 또 너희는 딸 큰엄만 돼서 낳는 배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엄마는 화장을 했고 아버지는 공동묘지에 저 백합공원에 계시고 되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 큰 엄마 되지 엄마는 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못 들어봐 갖고 저는 이게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아, 그래. 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에 방울 소리가 나라 그랬거든요. 방울소리. 예. 징 소리, 장구 소리. 나라 했거든요. 이 집안에. 그게 뭐예요? 방울소리 이런 게. 그러게요. 남매들이 구슬하고 막 이랬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예? 조상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는 것도 뒤집어지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지금 그 산바람, 욕바람이, 예? 탈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고,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양반이고 막 그래. 아시겠어요? 한 가족에 부르주아, 천민, 이렇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날리고, 하나는 너무 기세가 등등해갖고 날리고, 예? 한상밥에 밥 먹어요? 예? 어른들이 와가지고 한상에다가 어른들은 진지를 따로 차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사라 말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엉망진창이야.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빠가 지금 제사는 모시고 있거든. 제사는 모시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전부 다 모시다가 지금 좀 합치 갖고 또 모신다 하더라고. 합친다. 요즘 전다 좀 많이 합치잖아, 그지? 그래갖고 합쳐갖고 엄마 아버지 제사를 모신다 하더라고. 그렇게 엄마 제사는 없지, 우리 엄마 제사는. 화장을 해보고 교회 다니갖고. 우리 엄마 제사는 없고, 종이 다. 제가 이제 절에를 열심히 옛날에 많이 다녔어. 다녀갖고, 천도를 오래 해줬어. 교회를 다니셨는데, 본인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절에를 다니니까는 천도를 많이 해줬어. 해마다. 백중 때마다 천도를 많이 해줬어. 엄마를. 해줬는데, 이제 많이 해주고, 이제 요즘 좀한몇년 돼서 안 올리는 지가. 그래서 그런가? 종이 다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열받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 거나 지금 모르겠다. 그 양반들 와가지고, 예. 예?
이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이 사람 갖고 얘기하지, 이 사람 갖고 얘기하지. 아. 근데 결국에는 아. 그 칠남매들 있잖아. 다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 누구 하나가 충을 맞아야 됐을 때 저 바깥 양반이 충을 맞았습니다. 그죠? 자손들이 어쩜 이렇게 어리석고 어? 한 번이라도 이런 데 와가지고 알아볼 일 아니었어요? 아우 답답하네 진짜. 다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뭘, 어? 잘 살기를 기대하고, 무슨, 부모도 뭐, 어? 막 화가 난답니다. 예? 어르신 아닌 것 같으면, 내 직선대로 할 것 같으면, 귀신 직선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다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조화 속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내 엄마도 나 몰라라 하고 부모도 나 몰라라 하면서 큰일 납니다 이거. 아 여기 또 마찬가지구만. 다 봤어요. 어머님 모시고 큰 소리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 조사해서 이렇게 가리고 답답하고 인간들이 멍청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저 바깥 양반이 왜 그렇게 누워있습니까? 내 이 연놈들이라 그래. 어? 내 인형. 어떻게 이 조상이 환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그 벌전을 어떻게 받으려고? 전부 다 말하기만 바쁘지. 어? 니 잘났나 내 잘났나 미루기만 바쁘지. 누가 하나 어떻게 부모라고 어?